네, 퇴근길 라이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이 사이트를 듣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층 인터뷰.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유동원 본부장님의 이 미소를 보니까 네. 왠지 그냥 우상향 같은 미소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힘든 장이었죠. 네. 네,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아, 그 저는 실물로 뵙는 거는 처음인데요. 네, 네, 네. 아주 정프로한테 네. 예, 자랑을 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유. 야, 뭐 하냐? 너 좀 어떻게 해봐. 왜? 그러니까 본부장님하고 본부장님한테 뭐 돈 막 맡겼다고 운영하고 계시다고. 네. 네. 엄청 네. 자랑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저도 개인적인 상담 한번. 네. 아, 예. 언제든지. 일단은 예. 상담을 하시려면요. 네. 가입부터 하셔야 됩니다. 아, 가입을 해요. 네. 선 가입 후 상담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네. 천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네. 네. 그럼 우리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다리시는 네.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죠. 네. 자,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참 힘들죠. 왜냐하면 한국 시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시장을 논하기가 참 어렵지만 뭐 저는 어쨌든 글로벌 전략을 짜는 사람의 입장에서 또 글로벌 운용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은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긴 사이클의 마지막 끝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끝부분이 얼마나 세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그 차익 실현하는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미국 증시 사이클적인 차원에서 지금 어디쯤 와 있냐 하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와서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S&P 500 같은 경우에 120% 상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두 달 동안에 14.6% 빠졌습니다. 이렇게 빠질 때만 하더라도 다들 뭐라 그랬냐면 이게 대세 하락장 시작이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죠. 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건 중간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 되돌림 현상이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 12.7%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락폭에 74%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지수들이 다 이래요. 네. 우리나라 지수는 안 그런데. 우리만 아니에요. 예, 네, 우리만 아닌데 심지어 독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네. 전쟁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는 독일도 빠진 폭에 60% 되돌리는 지금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네. 나스닥도 보시면은 144.5% 상승. 그리고 22.6% 3개월 반 동안 네. 빠졌습니다. 네, 이게 뭐 거의 트리플 바닥을 만들고 급등을 하고 있어요. 네. 보시면은 바닥 대비 16.7% 하락폭에 57%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거예요. 저희가 생각했던 게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좀 어렵다. 그게 빨리 올지 늦게 올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상반기는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테이퍼링 실시 이후에 금리 인상으로 가는데 그 금리 인상이 보통 장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난 이후에 금리 인상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보통 조정이 중간 조정이 들어온다. 근데 그 중간 조정이 어느 정도 들어오냐면 10에서 20% 정도 들어오고 기간은 3개월에서 길면 6개월 정도 된다. 지금 S&P 200은 2개월이었고 그죠? 나스닥은 3개월 반이었으니까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실적 장세가 될 거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실적 장세라는 것은 성장주냐 가치주냐 구분하지 말자. 네. 어떠한 업종이든 간에 지금 실적이 좋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갈 거다. 어허.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 오늘 주가 급등을 했고, 뭐 또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지금 시간 외에서 뭐 4% 상승하고 있고, 네. 뭐 이런 식의 그건 성장주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결국은 그 과정에서 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다. 근데 이제 언제 그러면 대세 하락장이 시작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요 숫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미 연준이 금리를 2.5%는 올려야 된다. 네. 예, 그리고 나서 3% 가는 사이에 어느 시점에서 아마 고점이 도달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대세 하락장, 그러니까 보통 대세 하락장이라고 얘기하면은 고점 대비해서 35% 이상 빠지는 장, 네. 예, 그게 시작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밍은 2024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좀 무빙 타겟, 그러니까 움직이는 목표라서 계속 들여다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년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도대체 얼마나 올라갈 거냐? 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게 데캣 바운스일 수도 있다. 네. 예, 어제 오늘 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 네. 10,
10년 마이너스 2년 국채 금리가 네. 마이너스로 갔으니까 보통 이게 일어나고 나면 경기 침체가 온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리는 건 이제 2년간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S&P 500이 경기 침체만 일어나지 않으면 중간 조정이 일어나고 나서 대부분 그 하락폭을 다 되돌립니다. 네. 예. 만약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올리는 듯 했다가 빠져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아마도 2, 4분기에 거의 다시 또 고점 만들고 빠지겠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또 보시면은, 금리를 올리기 나서, 처음으로 올리고 나서, 정말 가장 좋았던 퍼포먼스는 거의 뭐 한 30주 안에 거의 35% 오릅니다. 네. 그죠? 굉장히 안 좋을 때는 마이너스 4%. 그죠? 네. 1년 동안이죠. 52주니까. 예. 그래서 평균 값이 뭐냐? 11%, 10% 정도 오르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 번의 예가 있었듯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무작정 안 좋다. 이게 아니고요. 네. 금리를 올렸는데 경기가 튼튼하다. 그러면 시장이 올라가는 거고. 금리를 올렸는데 빠르게 좀 쿨다운이 되고 어느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빨리 오더라 그러면 이제 그게 굉장히 큰 하락장이 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좀 장기적인 그림을 보더라도 첫 금리 인상 이후에 경기 침체가 미발생 시 거의 뭐 3년 가까이도 오를 수 있어요. 2년 가까이는 확실히 오르고 한 1년 좀 쉬고 뭐 이런 네. 모습.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금리를 첫 올린 게 3월 16일이니까 2년으로 잡으면 2024년 3월 16일이 되겠죠. 네. 예, 그래서 15일 되겠죠. 그래서 그때까지 어떤 시장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그, Fidelity에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Fidelity. 워낙 뭐 자금 많이 운용하니까. 요, 보시면 이제 회색 구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네. 요 회색 구간들이 뭐냐면 이제 세큘러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세적 주기라고 해서 네. 미국이 아주 긴 큰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때. 네. 그러면 이제 몇 년간 이런 상승장이 오느냐 하는 거죠. 네. 이때는 이제 그 대공황이 오기 바로 전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짧고 굵게 빨리 올라갔고요. 네. 이때가 8년짜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예외로 보시는 게 좋겠고 네. 그 이외에 보시면은 이게 거의 뭐 18년짜리 네. 여기도 18년짜리가 왔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13년입니다. 네. 지금이 13년 차예요. 아. 네. 물론 코로나19를 제외하고 네. 그러니까 거기 그걸 뭐 그 전부터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상승한다고 치고 네. 그래서 지금 13년이 됐고 이 사이클이 또 리피트가 된다면 다시 재확인이 된다면 언제까지겠죠? 앞으로? 5년 더 가죠. 네, 5년은 남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정답이 없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미리 팔면 네. 나중에 많이 올랐을 때 또 다시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실수는 하지 말자라는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제가 숫자화를 좀 시켜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 연준의 금리가 3%까지 올라갈 거다 예측을 네.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가 완전히 역전이 된다라는 건 3% 올라가면 10년 국채 금리가 3% 이상까지는 못 올라간다고 치면 네. 보통 3%가 저희는 이 보더라인이라고 생각해요. 한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년 국채 금리가 3%까지 올라갔다라는 가정을 하고 지금 현재의 적절한 가치를 판단해보면 워낙 기업들의 펀드멘탈이 튼튼하다 보니까 네. S&P 500이 보시면은 연말까지 12%, 내년 연말까지 33%, 내후년 연말까지는 57%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라는 네. 거죠. 물론 이 ROE가 지금 보시면 20%가 넘잖아요. 네. 이 숫자가 만약에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상승 여력은 많이 떨어질 거겠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떤 경기 침체 발 대세 하락장이 시작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숫자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S&P 500은 이렇고요. 나스닥은 더 좋아 보입니다. 25%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54%, 내후년 연말까지 89% 이런 숫자가 나오죠. 그 이유는 당연히 ROE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자본 이익률이 빨리 떨어진다면 그때는 시각을 바꾸겠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금리가 올라가든 뭐 네. 인플레이션이 높던
지금 기업 실적은 굉장히 튼튼하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쓰는 사이클인데요. 계속 지금 이게 제가 한국에 들어온 게 2013년인데 2015년부터 얘기해드렸던 이 내용이에요. 네. 뭐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피델리티에서 얘기하는 세큘러 사이클. 그 세큘러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조건들입니다. 네. 뭐냐면 자기자본 이익률과 금리예요. 그래서 자기자본 이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고점 형성이 되는 PBR이 높아진다. 네. 그다음에 10년 국채 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고점 PBR이 높아진다. 뭐 네. 당연하겠죠.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모델을 쓰면. 근데 과거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보시면 18년짜리, 8년짜리, 19년짜리, 18년짜리 이렇게 왔다고 얘기했잖아. 네. 그러면 요게 18년짜리라고 치지는 않고 그냥 요 PBR 고점하고 이 ROE에서 금리를 뺀 숫자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네. 지금은 고점 형성이 되는 PBR이 6배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연말로 계산하면 S&P 500이 한 4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50% 올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세큘러 사이클로 따지면 아직은 한참 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심지어 사실 뭐 이 금리도 아무리 많이 올라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3%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 사이클보다는 절반 수준이다. 그리고 예. 옛날하고 좀 다른 게 예전에는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저렇게 투자를 하고 ROE가 네. 있었는데 지금은 돈이 워낙 많으니까 사실은 돈을 많이 빌리지도 않는 기업이 그렇죠.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스닥을 보시면 옛날에는 나스닥이 이제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는 부채비율이 높았죠. 네. 예, 그리고 인터넷이 막 들어오면서 나스닥이 그때 사실 뭐 지수화 되면서 기업들이 그렇게 뭐 좋은 기업들이 많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보시면 뭐 나스닥에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팡, 마가 뭐 이런 종목들이 다 프리 캐시 플로 엄청나게 좋죠. 그러니까요. 예, 게다가 부채비율은 낮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금리하고의 영향이 덜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펀디멘탈을 들여다보고 고점을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금리가 올라갔는데 진짜 이 나스닥의 ROE가 22%가 안 나오고 갑자기 20% 떨어졌어요. 또 18%, 16% 이렇게 떨어진다. 그럼 우리 팔아야죠. 예, 근데 지금 22%에서 안 빠져요. 예, 이렇게 지금 코스트가 올라갔다, 비용이 올라갔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금리 올라가는 현상은 벌써 1년 훨씬 넘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ROE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미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매파적인 발언들. 뭐 여태까지는 이것 때문에 시장 빠뜨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50pp 두 번이나 올린다며 네. 뭐 이러는데 시장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계속 상승하죠. 그 이거 부담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5월 4일 날 50pp 올린다고 하는 확률은 70%까지 늘었어요. 게다가 올해 연말까지 2.5% 이상까지 올릴 거다라고 예측하는 게 68.5%입니다. 뭐 당연히 2.25%까지는 올리겠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느 시점부터는 제가 좀 팔아야 된다는 생각 가질 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 미 연준 금리 2.5%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마 3%까지 요 정도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연말까지는 괜찮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내년에는 당연히 2.5% 이상 올라가겠죠. 네. 내년 말쯤 되면은 3% 근처까지도 가겠죠. 네. 그러면 그게 맞다면은 시장은 아마 그때쯤 되면 거의 꼭지를 쳤을 거다라는 네.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금리 수준에서는 시장은 아직까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게 뭐냐면 이 양적 축소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양적 축소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파웰 의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020년도에 미 연준의 총 자산이 GDP의 20%였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35%까지 올라갔다. 네. 이제 앞으로 3년 동안에 이거를 20% 떨어뜨리겠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GDP 성장률이 높으면 부채를 줄일 필요가 적죠. 그렇죠. 예, 퍼센티지니까. 그래서 지금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년에 1조 달러씩 줄이면 돼요. 네. 예. 그러면 그 정도는 지금 시장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고 수용 가능하느냐? 저희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숫자는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봅시다. 네. 어느 정도 유동성이 빠지면서 시장이 버텨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보시면 이렇게 살짝 올라갔었다가 네. 지금 오늘 보시면은 2.5%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죠? 네. 2.3%. 그래서 일시적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럼 이제 요걸 뚫고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3%의 수렴을 할 거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시기가 지금 당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미 연준이 지금은 워낙 인플레이션 숫자가 높게 나오니까 하도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네. 게스처를 하죠. 제스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금리 좀 빨리 올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립 서비스를 해주는데 사실은 그게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미 연준의 정부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았었을 때가 있었는데 1945년 정도에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지금 그거보다 더 높아졌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때의 금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이 재정으로 감당 가능한 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은 아마도 이제 명목 GDP 성장률이 높으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는 이제 더뎌지고 반대로 GDP 성장률이 높으니까 네. 부채 비율이 떨어지게 만드는 네. 예,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야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네. 세금을 걷어들이고 네. 이자를 줄 수 있고 네.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제가 워낙 주린이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부채 비율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부채를 갚아버리거나 네. 아니면 내 재산을 늘리면 그렇죠. 부채 비율이 떨어진다. 그렇죠. 지금 두 번째 방법을 그게 훨씬 쉬운 거죠. 네네. 네. 훨씬 쉬운 거죠. 네, 예, 근데 그러려면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그게 빚 갚기 힘들죠. 상당히 힘들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2차 세계 대전이 지나고 나서도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했었어요. 네. 20%. 그다음에 명목이 20%인데, 그러니까 실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근원 인플레이션. 네네. 예, 10%.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숫자였어요. 근데 이때도 금리를 별로 안 건드렸거든요. 2% 이상으로 올리진 않았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떨어졌죠. 네. 2년이 지나니까 0%까지 내려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병목 현상 때문에 지금은 일어나고 있지만 네. 자연스럽게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 연준은 그때 어떻게 했냐? 금리 안 올렸다 이거죠. 1%에서 2%까지밖에 안 올렸어요. 그러네요. 예. 거의 20년을 그죠? 네네. 예, 워낙 부채 비율이 높았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채 비율을 먼저 떨어뜨리고 만든 현상이다. 어허. 예, 이때 또 보시면 10년 국채 금리도 마찬가지였어요. 2에서 2.75% 시대가 20년이에요. 와. 예. 살짝 3%까지 갔다 또 다시 떨어지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올라가기 시작한 게 또 3년이 지나고 나서.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3%까지 살짝 찍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 다시 또 떨어졌다가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갈 때 그때가 마지막일 수 있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네. 천장이다. 네. 지금은 네. 아직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되돌아가면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시작했는데 네. 이때부터 팔 이유가 뭐냐라는 네. 거죠. 예. 금리를 적어도 2.5% 이상 올리고 나서 걱정하자. 예. 지금은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수준의 펀디멘탈이다라고 네.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별로 많지 않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제가 한 2년 가까이 3% 오면서 말씀드렸던 게 제가 포트폴리오의 채권을 지금 제가 제 이름을 달고 랩 상품 운영을 한 게 이제 거의 3년이 돼 가는데 네. 예, 뭐 2년 반 넘었는데 첫 6개월은 채권을 실었다가 네. 지난 뭐 한 2년 넘게는 거의 실지 않았어요. 네. 예. 그 이유는 금리가 너무 낮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채권이 너무 비싸다. 네. 그때만 하더라도. 네네. 지금은 그렇게까지 비싼 건 같지는 않지만 네. 벌써 2.5%까지 올라왔으니까 네. 0.5%의 금리는 너무 낮다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터졌습니다. 보시면은 뭐 엄청난 손실이 생겼죠.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실 좀 이해 가시나요? 저는 이게 참 힘들었던 컨셉이에요. 채권을 발행했는데 내가 돈을 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렸는데 네네. 내가 이자를 받아. 네. 예. 그게 이제 컨셉이잖아요. 약간 유럽의 은행들이 네. 이제 마이너스 금리가 되는 것처럼. 네. 예. 유럽이나 일본이나. 네. 그래서 2021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18조 달러나 됐단 말이죠. 네. 그게 지금 딱 1년 반 사이에 3조 달러로 떨어졌어요.
이게 완전 사라진 거죠 이제 거의. 와. 예, 그래서 이게 비정상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채권 들고 있는 분들이 지금 정말 힘드십니다. 네. 예. 뭐 완전 패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반대 얘기는 채권 투자하기 좋은 시절이다라는 느낌도. 네. 네. 뭐 이거는 네. 뭐 언젠가 네. 예, 오겠죠 다시. 네. 저도 예 말씀하십시오. 그 우리가 제가 한참 좀 어렸을 때 투자했을 때 어렸다는 표현은 그렇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일 때 글로벌 로테이션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 약간 글로벌 로테이션 가능성이 좀 어때 있을까요? 지금 이런 분위기면? 천천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 버리면 3%를 바로 치고 가버리면 저도 채권 사고 싶어요. 네. 네. 우리 3% 나오면 그냥 네. 무조건 채권 갑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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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아무튼 지금 시장은 되게 이제 좀 잘 이제 우상향. 네. 계속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거니까. 금리가 네. 2.5% 지금 왔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 3% 가는 데까지 한참 걸리면 어떡해? 그렇죠. 예, 그러면 결국은 내가 벌 수 있는 건 채권에서 2.5%밖에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주식이 10%씩 벌면 네. 주식으로 가죠. 그렇죠. 예, 결국은 계속 2.5% 수준에서 유지가 되면 그 로테이션은 계속 일어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채권에서 자금 유출이 급격하게 일어났고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채는 믿을만하니까 돈이 들어오고 근데 이제 정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히 주식이다. 계속 지금 주식 쪽에 자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자체를 반영하고 나면 지금 실제 금리가 마이너스거든요. 네. 그럼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채권 들고 있어도 안 돼요, 사실. 예, 그러니까 주식이 맞는 거죠. 굉장히 잘못된 이해 방식이었는데 아, 이거 현금화 해 놓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높으니까 사실은 현금이 계속 잘려 나가고 있는 느낌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주식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에요. 좋은 대안이죠. 네. 네. 정말 좋은 대안이에요. 이거는 네. 무슨 저희가 주식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네. 진짜로 잘려 나가겠다는 말인 거죠. 네. 그래서 심지어 저는 저희 아들한테 이제 뭐라고죠? 증여를 했을 때 그냥 비트코인 샀어요. 차라리. 그거는 그만큼 또 가치가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현금이랑 똑같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대체 자산으로서 점점 더 이제 가치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아니다. 네. 네. 그럼 차라리 금을 들고 있어라.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장은 아무튼 조금 이제 반등한다고 가정하면 네. 좀 컬러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포트폴리오나 네. 이런 컬러를. 그렇죠. 그 컬러를 네네. 그냥 뭐 여태까지 괜찮다고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네. 컬러를 우선 섹터만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국가 말고. 자, 여기서 나와 있듯이 지금 이제 미국이랑 유럽이 새로운 데이터 공유 정책을 공동으로 채택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다들 뭐 과점화에 대한 걱정 그러면서 이제 규제의 걱정 하면서 대형 기술주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이건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무조건 가치주를 사는 전략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네. 계속 드리고 있고 앞으로 만약에 금리가 2.5에서 3%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면 엄청나게 큰 또 성장주들의 상승 주기 특히 실적이 좋은 성장주들의 상승 주기가 나올 수 있어요. 1994년에서 95년까지 미 연준이 3%에서 6% 금리를 1년 만에 올립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IT 전성 시대가 됐었어요. 금리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왜 그만큼 펀디멘탈이 튼튼했고 94년부터 97년까지 나스닥의 ROE가 20%까지 치솟아서 오릅니다. 네. 금리가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와 나스닥이 반비례 관계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네네. 거죠. 결국 우린 실적을 봐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산업은 정말 좋은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다. 네. 그래서 이 업종은 들고 간다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들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군사비용이라든지 방산비용을 좀 많이 쓰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예 안 들고 갈 수는 없고요. 프로텍션 차원에서 보호 차원에서 이쪽 부분은 뭐 글로벌 한 2, 3% 들고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에너지 산업이에요. 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러시아, 이란 뭐 이런 국가들이 다 지금 뭐 천연가스 1등 보유 국가가 러시아, 2등이 이란이고 네. 그죠? 그다음에 베네수엘라가 석유 제일 많이 들고 있고 아무튼 미국하고 제일 안 가까운 나라 셋이네요.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에너지 사업이 정말 중요한데 왜? 네.
4차 산업혁명은 전력 소비가 굉장히 심하니까. 근데 이쪽을 이런 말도 안 되는 국가들이 들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을 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유럽이나 중국에서 계속해서 이쪽은 투자를 할 거고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탄소 배출 제로 얘기 계속하고 있고 심지어 옐런 그 재무장관도 얘기하잖아요. 너무 늦었다 우리. 네. 더 빨리 가야 된다. 탄소 배출 제로 네. 쪽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 부품에 대한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가치주 안에서도 산업재, 석유 및 원자재, 소비재, 금융주 중에서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비중을 한 30% 정도 들고 가는 괜찮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반도체 IT 30, 신재생 에너지 20. 방사는 한 2, 3% 정도만 네. 가지고 계십니다. 2, 3% 정도만 들고 있고 여기는 안 넣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예, 뭐 특히 꼭 굳이 예, 네. 예, 종목을 말해달라 그러면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네. 유럽에서는 에어버스, 아. 미국에서는 로키드 마틴. 예, 뭐 딱 이렇게 결론이 나고요. 한국은 전 잘 모르니까 네. 예, 여러분들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네. 네. 예, 그리고 바이오헬스케어 10% 이렇게 지금 보고요. 가치주는 석유 원자재 10%, 산업재 5%, 소비재 5에서 10%, 금융주 5에서 10%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돌려보는 모델상으로서 지금 매력이 가장 높다라고 판단되는 이게 이제 목표가는 아니고요. 네네. 제가 그냥 돌리는 모델입니다. 네. 예, 제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만의 노하우로 만드는 거고요. 그냥 태양광, 반도체,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5G, 로봇 AI, ESG, 원자력, 인터넷, 중소형 성장주. 여기 보면 다 성장주예요. 네. 가치주는 들어오는데 한 상승률 30% 40% 정도? 그러니까 높기는 높은데 꼭 굳이 그쪽으로 몰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나 업종들이 많기 때문에 섹터 비중의 네. 섹터의 웨이트의 핵심은 업사이드 그러니까 상승 여력으로 예.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나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좀 뭐 사이드로 가서 제가 오늘은 전기차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서학개미들이 투자하고 있는 게 테슬라라서. 네. 근데 저도 한 뭐 세 시간 듣고 싶은데 지금 남은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조금만 네. 빨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은 이제 결국은 개솔리는 시대적으로 사라질 거고 그러니까 차량이. 네. 그렇죠. 전기차는 당연히 올라갈 겁니다. 왜? 네. 지금 에너지 100마일 이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절반이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이제 전기차를 산다고 얘기하고 네. 그중에서 테슬라를 산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테슬라가 당연히 가장 큰 자동차 회사 그룹보다도 네. 더 훨씬 더 공급을 많이 한다. 네.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매력도가 높고 그러면 중국 전기차는 사면 안 되냐? 네. 사야죠. 왜냐하면 요번에 그 캐시우드가 예, 테슬라 한도에 잡혀 있으니까 그걸 팔아가지고 중국차 샀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그만큼 중국 시장이 절반이 넘어요. 전기차 시장에서 내수 시장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 이외에 뭐 디즈니, 나이키, 스타벅스 이런 쪽도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잉이냐 에어버스냐 할 때는 저는 당연히 에어버스가 더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산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쨌든 포트폴리오 구성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미국의 대표 13개 성장주들이 있는데 네. 정말 다른 거 미국 주식 아무것도 안 들고 가시겠다. 네. 근데 나 두 개만 들고 갈래 하고 네.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여기에 있는 알파벳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꼭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 알파벳이랑 마이크로소프트. 뭐 네. 워낙 대형주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그 신성장 산업을 붙일 거예요. 네. 그리고 워낙 뭐 밸류에이션이 싸 보이고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클라우드 비즈니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뭐 메타버스에서 1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구글은 뭐 알파벳 구글은 우리 유튜브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뭐. 사셔야죠. 알파벳은 무조건이죠. 네. 이 무조건이죠를 4년 전에 대답했는데 그때 샀으면 참. 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아, 오늘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네. 저 오늘 무슨 12월 28일 내년을 대비하는 뭐 이런 느낌으로 드는 게 뭐냐면요. 네. 네.
거의 모든 분들이 탁 프로님도 그랬고 사실 성향들이 다 다른 분들이거든요. 근데 최소 8개월에서 12개월 문제 없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고 네. 대형주들 안전한 주식들 당연히 그런 주식은 지금이 아니라도 사는 주식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주식 사놓으면 망치 매매라고 하죠. 지금 딱 사가지고 머리 땅 때리고 8개월에서 12개월 있다가 자 이제 팔아야지 하고 팔면 무조건 벌 것 같은 느낌? 망치 매매예요? 처음 들어봤는데 그게 네. 그 사놓고 잊어버리는 기절에 있다가 기절에 있다가 일어나서 파는 네. 그럼 무조건 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미국 시장은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S&P 500 기준으로 연간 평균 수익률이 지난 거의 20년 동안에 네. 9.4%예요. 네. 예, 근데 만약에 가장 많이 오른 날 10날을 안 들고 계셨으면 네. 수익률이 4%대로 떨어져요. 오. 연평균 수익률이. 네, 좋은 엄청난 거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걸 네. 어떻게 맞출 겁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예. 진짜 맞는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에 마켓 타이밍을 고민한다는 게 네. 굉장히 그게 수익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말 거죠.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죠. 저도 계속 강조 드리는 거고. 네. 뭐 우리 뭐 투자분들 중에서 어떻게 손잡고 가실 분들 저는 뭐 그냥 결정했습니다. 그냥 네. S&P 사놓고 네, 네. 망치 매매할래요. 아니면 저희 랩을 가입하시던가. 네. S&P를 계속 빗하고 있으니까 제가 지난 3년 동안. 그, 네. 근데 랩이 있다가 8개월에서 12개월쯤 됐을 때 아, 이제는 팔아야 될 때 저 팔래요. 그럼 팔 수 있는 제가 거예요? 파는 거죠.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뭐 탈출 못하게 하는 건 아니 아니 1년, 지금은 못 팝니다. 뭐. 아니 아니 1년 중에서도 언제든지 빼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펀드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상품은 그렇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네. 저처럼 진짜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겠어요. 실력 있는 분들은 너무 잘하시니까. 네, 근데 그럼요. 저는 요즘에 정말 실력 있는 분들 너무 많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은 이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너무너무 네. 좋은 예, 우상향 고맙습니다. 우상향 미소와 함께 예, 이 사이트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도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 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 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